보호마. 자, 안녕하세요. 저 보호마. 오늘은 어디냐면요. 진도에 저 가족끼리 같이 왔습니다. 저 보호망 세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. 천우, 하준이, 세아 그리고 와이프. 이렇게 5인 가족이 오랜만에 서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진도에 왔습니다. 아, 진도에 오는데 거의 5시간 이상 걸렸어요. 저 보호망이 진도 솔비치에서 며칠 동안 이제 묵을 예정인데요.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450km. 와, 멀긴 멀더라고요. 자, 저 보호망 지금 어디냐면요. 일단 솔비치 가기 전에 진도 타워라고, 일단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, 여기 동상이 보일 거예요. 이 동상이 뭐냐면 바로 이순신 장군. 일단 저 보호망도 예전에 우리 천만 명 이상 봤던 명량 영화 아시죠?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일단은 명량 해전 그 전투 장면에 있는 곳인데요. 일단 여기 보시면 관광객 또 되게 많아요. 그 날씨도 좋고 뒤에 보면 울돌목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12척 배와 이제 일본에 싸웠던 예 울돌목 저기를 제가 이따가 체험할 예정입니다. 저희 가족들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. 와,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히 시원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보호망 지금 진검다리 연휴 때 일단은 진도 여기 타워에 와서 이따가 뒤에 케이블카 이게 보이시죠? 케이블카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체험을 할 예정인데요. 너무 무서워요. 저 보호망은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밑에가 또 크리스탈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가 뻥 뚫려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우리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저 보호망이 애들과 같이 네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아빠가 좀 희생을 해가지고 한번 케이블카를 탈 예정이고요. 여기 지나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땅끝마을 해남을 지나서 이제 진도, 그래서 진도에 있는 이제 대명 솔비치에 가서 2박 3일간 수영도 하고 좀 푹 쉬고 여러가지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. 요즘에 저 보호망 영상을 안 찍는다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. 저 보호망 일단 보험료는 꾸준히 할 거고요. 기존 고객분들 상담하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고 지금은 영상을 많이 내렸어요.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시 제 2의 보호망 영상을 찍고 여러가지 보호망 채널도 싹 다시 오래되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 보호망도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좋은 영상과 함께 그리고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은 일단 제 영상 보고 많이 교육자로 보고 현장에서 많이 공부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좋은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다시 한번 곧 coming soon 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 거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저 보호망 보험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보험일 할 거고요. 보험일 하면서 연락 주시면 상담이나 가입도 시켜드릴 거고 더군다나 저 보호망도 참신하고 좋은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안녕하세요. 세아님 여기 어디예요? 아, 진도요. 네, 그죠. 진도 타워인데 저 케이블카 안 무서우세요? 이따 탈 건데. 케이블카 있잖아요. 네. 무서운 점이 있어요. 네. 사고가 많거든요. 사고가? 사고가 많다면 무서운 거 타면 안 되잖아요. 네, 근데 네. 더 뭐든 재밌고 네네. 무섭고 재밌는 게 밑에 네네. 바닥이 뚫리고 유리로 돼 있대요. 라이브. 네. 어쨌든 간에 저 보호망 영상 다 내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영상 내는 것 뿐이니까 다시 한번 제2의 보호망 그래서 좋은 영상과 함께 이제 좋은 채널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 보호망 2박 3일 동안 진도 땅끝마을 해남 네 여기 도착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 보호망도 진검다리 연휴 가족들과 함께 푹 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안녕.